문서를 잡아라는 온기, 돈을 잡아라는 온기는 분명히 들어와 있지만은 선택지가 이 사람들한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 정도가 있으니 그 선택지를 조금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에도 이제 조금 무르익었고 인정을 받은 시기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좀 꽃이 피는 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말띠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23세 이모생입니다. 이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를 조금 잘 선택해라.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과가 나하고 안 맞다라고 하면은 편입을 하시던지, 조금 뭔가가 이분들은 손으로 하는 재주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 의사를 한다든지 간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운으로 저는 옵니다. 그래서 뭔가가 시각 디자인 뭐 이런 거 있죠.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지만 좀 적성에 맞는 것들의 타이밍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은 좀 편입해서 다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무원 될래요, 뭐 할래요, 이런 것보다 그 길은 안 맞습니다. 본인들하고. 본인들은 오히려 피를 보거나 사람들의 뭔가를 이쁘게 꾸며준다거나 이런 게 맞지, 공무원하고는 질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35세 경호생입니다. 경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만 보고 좀 뛰는 게 있어요. 좀 무식하다. 죄송해요. 그 무식하다 나쁜 게 아니라 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한다면 무조건 콜 막 고 막 이러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은 풀도 좀 뜯어먹고 비도 좀 맞아가며 좀 천천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면은 두드려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금 두드려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 와서라도 좀 두드려 본다라든지 이런 기운이. 고 금전의 운에 있어서는 문서를 잡아라는 운기, 돈을 잡아라는 운기는 분명히 들어와 있지만은 선택지가 이 사람들한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 정도가 있으니 그 선택지를 조금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해외 가서 활동하는 기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으로 여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기운들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뭐 승진 아니면 제자리 머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부서를 옮기면 나한테 힘든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차마 노력해서 가려고까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금전의 문은 언제 열리나요? 지금은 자기들이 열심히 모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큰 돈보다는 내가 짝깐하게라도 모아서 가셔야 되는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7세 무호생입니다. 무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이제 조금 무르익었고 인정을 받은 시기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좀 꽃이 피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우리가 농사가 무조건 잘 될 수는 없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풍년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과 시동, 그러니까 장사에서 2년 동안 버텼다라고 하면은 이제 터질 타이밍에 옮겨가는 기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리석은 짓이. 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1년의 운세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밑빠진 독이 물 빠는데 언제 되나, 전제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기가 들어오는데 때려치우는 기운. 그다음에 직장 상사들한테도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지만은 꾸준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빛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놨다. 지금 그 투자도 이제 하반기 돼야 빛을 좀 본다. 이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부 간의 이혼수가 조금 들어와 있고, 자식들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기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하고 이혼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각자의 이렇게 좀 찢어져야 되는 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59세 병호생입니다. 병호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던 대로 해라. 이게 팩트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지금은 가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처리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던 것보다는 행동에 옮기시는 게 일단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집이 조금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셔서 적정선의 타협은 조금 보실 줄은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지나가는 형국이다, 하반기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잖아요. 투자해서 다 지금 이득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 행제수는 로또 같은 거 사면 그래도 조금 돈을 조금 2등 3등을 만질 수 있는 기운들은 있으니 다 이제부터 사는 거 아이가. 댓글에 막 나 깡 됐는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2등 3등 했다고 난리 날까 봐. 그래서 좋은 꿈 꾸면은 그런 거 한번 신호니까 한번 사보십시오. 그냥 소소하게 내 느낌 직감으로 가셔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